자, 근데 슈가형도 LA 찍었죠. 그쵸, 슈가형도 LA 찍었죠. 슈가형이 먼저 찍었을걸? 저 4시간 반 타고 가서 찍었습니다. 예? 차 4시간 반. 어디 가서 찍었어요? 아, 우리 콘서트 끝나고. 우리 콘서트 끝나고. 오! 뭐야, 레드야? 우리 콘서트 끝나고. 오! 뭐야, 레드야? 레스베스트 주황색이었죠. 어, 용이! 아, 이게 다들 컨셉이 다 다르다. 이 세트가 되게 멋있다. 신발 세트 아니야. 저기가 곡성 탈출 찍은데. 곡성 탈출? 되게 잘, 되게 좋은데? 아, 진짜. 아, 진짜 세더라. 나 이거 끌려다녔어. 약간 스포츠 브랜드 같아. 약간 캠핑 느낌이가. 아, 내 캠핑을 저렇게 멋있게 한다고? 캠핑할 때 이제 헤어밴드하고 캠핑하는 사람 드물죠. 형! 주먹. 형, 이제 한잔 했나? 그래서 형 한잔 했으니까 저런 표정 나온 거지. 아니, 얘 맨정신에 요즘 저런 표정. 아니, 해달라 했어. 아, 그래? 잠깐만요. 실제로 캠핑도 하고 온 거예요? 아, 저기서 원래 자고 올라 그랬는데, 다음날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왔는데. 저기서 지금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진짜, 4시간 반, 와. 4시간 반, 사실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날씨 좋았죠. 근데 잘 어울린다. 차도 리얼이잖아. 딱딱 윤기왕 같다. 있던데. 아니, 너무 멋있는데? 다 너무 다르다. 저게. 다 다르다. 진짜. 다 다르다? 이번에 제 화보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보여주시죠. 태형이 뭐 하고 싶었는지 알겠다. 태형이. 1920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 저는 되게 중세시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약간 르네상스. 저 어디야? 여기가 고성인가? 하여튼 뭐 아, 한국이야? 네, 한국이에요? 네, 승마장이에요. 와, 아, 한국이야. 뒤에 대박. 건물 야, 되게 외국 같은데. 야, 여기 벨기에 아니야? 아, 이게 사람에 따라 이게 그 위치도 달라 보이는구나. 아, 말을 탔어. 아, 이거 좋아하겠다. 와, 야, 좋다. 얘는 실제로 말이야. 아는 게 간지야. 와, 진짜 잘 생겼다 근데. 아, 아니 영화 보면은 그 좀 중세 시대 영화 보면 저런 컨셉 많이 나오잖아. 진짜 잘 생겼다. 영화 보면은 그 좀 중세 시대 영화. 야씨 그림이다 그림. 야 세계미남 1위 아니냐? 브리티시 느낌을 되게 많이 살리려고 해서 그거를 많이. 아 태영이는 말 타는 그 예전에 했었지. 네,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 탈 줄 알고. 오랜만에 말 타보니까 어땠어요? 저 승마를 되게 좀 재밌어가지고. 아, 요즘 취미로 많이 한대 승마. 예, 네, 그래서. 와 근데 뭐, 진짜 잘생겼다. 뭐 영상 자료가 있다고요? 영상 자료? 잘 어울려. 도구닥. 뭔가 잘 들어? 말? 네, 말 진짜 엄청 크고 훈련 받은 애들 아닐까? 네, 제가 죽을 뻔했어요. 뭔가 저 모습을 보니까 태형이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싶네요 또. 어디가요? 약간 베르간 알로모시. 네, 프랑스 이름 같은데. 지금 모르가나랑 섞인 것 같은데. 베르가나 아르모시. 베르가나 아르모시. 베르가나 아르모시. 이탈리아 말이야. 자, 나갑시다. 태희가 또 들판에서 또 촬영을 했는데, 네. 또 이어서 바로 이분이 나옵니다. 쥐! 쥐! 나 사진 봤어, 나는. 나 봤어, 이거. 뭐야, 존이랩이야, 뭐야. 존이랩이잖아. 컨셉추얼하게 저도 찍으려 했는데. 존이랩인데, 존이랩? 아, 바다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바다에 컨셉이 몇 개 없잖아요. 잘생겼다. 해적이랑, 그리고 이제 낚시꾼. 야, 근데 이거지. 나도 아니, 멋있지 않냐? 뭔가 느낌이 달라니까. 힙하지 않냐? 뻔하지 않아. 아니, 근데. 우리가 낚싯배라고 너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제가 해군들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배에서 있죠. 생활을 한다 하더라고요. 진정성이네. 네. 이거 할 때 슈퍼참치 만들었어요. 아, 이거 할 때구나. 이때 만든 거. 제일 먼저 찍었잖아. 낚시하고 싶어서 같이 낚시할 사람 데려갔는데 이제 그럼 노래 만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슈퍼참치를. 참치! 이거. 야, 우리가 너무 낚싯배라고 생각해서 저 한국맘이다 그럼 한국맘인 거지. 야 지영도 참 잘생겼다. 아주 뭐 잘생겼죠. 다들 네. 아, 멋있게 잘 찍었는데. 아 이거 왜 마지막에 잡혀? 영원히 느껴집니다. 아세요? 아니야. 나 그 호비 형이 보내준 곤잘레스 그. 레골라스. 레골라스. 아, 너 레골라스 컨셉이야. 곤잘레스랑 레골라스 너무 차이 나지 않냐? 비슷하잖아. 라스잖아 같은. 네 라스베가. 자 이제 제이홉. 안 나와줘. 제이홉이 이런 거에 또 열정적이거든. BTS의 유일한 셀럽. 연예인! 제이홉 보여주세요! 야, 돌? 야, 무슨 작품 같은데? 와! 아, 이게 뭐야! 야, 레골라스네. 와, 이거 멋있다, 잉. 저는 이제 작가님을 좀 되게 컨택을 했고요. 작가님의 초점을 좀 드리고. 야, 저 돌은 뭐야? 야, 돌 뭐야? 저 돌은 어떻게 띄웠어? 저 다 실이에요. 실로 묶어놓은 거예요. 와, 리얼이야? 네.
와 대박. 형 혹시... 눈물 떨어뜨리는 거 했어요? 눈물 떨어뜨리는 것도 했고. 와 멋있다. 이거 되게 그 호흡 앨범. 아 호빈은 진짜 화보 찍었네. 네. 제이 호빈 이런 거에 진심이라니까. 너무 잘 찍으셔가지고 뭔가 와, 불. 뭐 전에 그동안 막 스트릿하고 되게 맞아. 되게 많이 댄싱 밝고 뭔가. 긍정적이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일단. 그래서 좀 새롭게 시도를 많이 해봤고. 야 다들 그냥 디대로다. 형의 그 앨범과 좀 약간 좀 결도 비슷하고 그렇네요. 맞아요. 약간 심심하지 않아? 저 붙인 거야? 야 뭐야 패가? 야 뭐야 페가소스야 뭐야? 야 붙이면 저렇게 돼? 되더라고요. 신기하다. 너 나 붙여봐야겠다. 신기하다.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안 길어서 나 붙여봐야겠어. 나도. 저건 피스 아니에요? 피스. 아 근데 자연스럽다. 나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 이게 멋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기나 보였던 제이홉 사진 봤습니다. 와 재밌네요. 마지막에 이유가 있네. 진짜 파격적이었다. 여러분 단체 화보에서부터 개인 화보까지 총 8개의 화보를 모두 모아봤는데 여러분 우리 7명에서 8개의 화보를 만들어 냈습니다. 박수. 아 근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또 스킬 제작을 했다 보니까 감회가 좀 남다르긴 하네요. 이번 프로젝트 다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뭔가 멤버들마다 각자 컨셉도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신박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뭔가 화보를 보여준 부분이 아니었나. 맞아요. 저희가 화보를 찍을 때 컨셉추얼한 걸 많이 시도를 안 해봤던 그러니까요.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개인의 그런 것들을 좀 그쵸. 이번에 좀 다 판을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사진으로 담아서 이제 보여드린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다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서 맞아요. 만족스럽습니다, 되게. 이야, 너무 재밌네요. 네. 아, 영상이 공개될 쯤이면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그 화보를 보셨을 텐데 저희의 진심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아미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역시 할 줄 알았어. 나도 괜찮아.